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상했습니다. 연준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.25%포인트 높은 4.75에서 5%로 올렸습니다. 이는 2007년 이후 최고금리입니다.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며 인플레이션 2%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. 올해 최종 목표 금리는 지난해 말 예상치와 동일한 5.1%로 유지했습니다.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1.5%포인트로 벌어져 22년 만에 최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.